하기 전에 먹는 라운지에서 식사입니다. 아라비아에 잘 도착했습니다. 나르시서스라는 호텔이고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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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더워요. 오늘 한 37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한국이 좀 시원해진 걸 좀 느끼다 와서 그런지 더 더운 게 확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좀 푹 쉬고 내일 케이콘 공연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때 공항 패션으로 입었던 니트 러브 이즈 투르 제품인데 이거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게 오프숄더 니트이거든요. 비행기에서 셀카도 찍었어요. 여기에 첨부할게요. 디테일이 이렇게 해진 디테일도 있고 이 옆에 팔 부분이 되게 굉장히 예뻤어요. 이렇게 뚱뚱뚱뚱 구멍이 뚫려있는 니트랍니다. 그래서 입었을 때 이 구멍 사이로 이렇게 시계도 보여가지고 팔찌 같은 거 레이어드 해도 너무 예쁘겠더라고요. 그냥 깔끔하게 그냥 이런 니트에다가 청바지 입고 포인트로 아크네 스튜디오의 가방 미니 가방 너무 이쁘죠? 이렇게 클렌징 티슈 그리고 정말 잘 쓰는 리브러쉬 가글 그리고 약통 비타민 같은 거 넣어서 비행기에서 먹었고 콜라겐 크림 샘플로 챙겨오고 이거는 콜라겐 미스트예요. 이렇게 30ml짜리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총 4개를 사가지고 이건 기내에서 뿌리려고 쟁여뒀습니다. 제 최애템 에스쁘아 립밤 꼭 챙겨서 타고요. 이게 진짜 수분이 너무 잘 보습이 너무 잘 되고 일단 바를 때도 딱딱하지 않고 이게 짜서 쓰는 타입이다 보니까 너무 입술에 얹었을 때 되게 예쁘고 보습 잘 돼서 정말 잘 쓰고 있는 립밤입니다. 통으로 갖고 다니다 보면 너무 부피 차지도 많고 그래서 이런 파우더 워시 타입을 갖고 왔어요 이번에. 그리고 이거는 오에니르 틴트 필수예요. 바로바로 바르기 너무 좋고 촉촉해서 좋습니다. 다음에 제 최애 향수입니다. 요새 스위트 코스모 생각난 김에 뿌려야겠어요. 올 때도 잔뜩 뿌리고 왔는데 이거 향 제 몸에서 이 향이 난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번엔 항상 잘 쓰고 다니는 그 선글라스 말고 다른 것들을 좀 갖고 와봤어요. 이거는 이제 도수 안경 그리고 이거는 약간 틴티드 선글라스예요. 예쁘죠? 다 젠틀몬스터 제품이에요. 이거는 제 최애 안경. 이거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너무 예쁘고 어떤 룩에도 다 잘 어울려서 정말 잘 쓰고 다닙니다. 이건 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젠틀몬스터 선글라스. 그리고 쓰고 왔던 선글라스가 또 있어요. 올 때 공항 패션으로 썼던 거 같은 블랙이지만 이 쉐입에서 주는 분위기나 무드가 또 다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 다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마트 가려고 편안한 옷차림으로 갈아입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마트는 어떨지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페이보릿 안경을 쓰고
나가봅시다. 와, 여기 과자 천국이다. 과자 천국. 사진 찍어줘. 와, 여기 마트 진짜 커요. 근데 물가가 좀 비싸긴 하네요. 이 과자 한 봉지가 5,000원이 넘어요. 핑크색 봉투 하나씩. 장봤어요. 이만큼 나왔어요. 아, 약간 근데 군것질 같은 거거든요. 보여드리자면 이런 칩스를 사왔고 발사믹엔 토마토 맛이에요. 저는 생각보다 토마토 맛 과자 되게 좋아하거든요.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그런 맛이긴 하지만 좋아해서 이거 사왔고, 그리고 크리스피 도넛이 마트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3개짜리 사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간식으로 먹으려고 사왔습니다. 말랭카 케이크. 제가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리지널 그 허니 맛? 근데 이게 미니 사이즈로 이렇게 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사왔습니다. 라면 사왔어요. 그 한국 물가보다는 살짝 비싼 것 같아요. 이런 음식 값들이. 그래서 이거 다 해가지고 저는 이제 좀 쉬어야겠어요. 도넛을 하나 먹을까? 이게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이는데 어떻게 안 사? 크리스피는 어딜 가나 맛있나 봐요. 너무 맛있네. 여러분, 저는 씻고 왔고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노트북으로 좀 해야 합니다. 오늘 좀 잘 자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비행을 해서 그런지 약간 좀 피곤하고 또 지금 한국은 새벽 시간이어서 또 졸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자고 내일 좋은 컨디션으로 케이콘 공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굿나잇. 배가 너무 고파서 일어났어요. 그냥 잠 옷 입은 상태로 아침 그냥 간단하게 먹고 싶어서 룸서비스를 시켜 먹을까 고민 중입니다. 몸무게도 쟀고 아침에 일어나서 꼭 하는 단계 유산균 정말 필수로 먹어줘야 돼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 몸무게도 합격이고 또 공연 날이기 때문에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 한다. 왜냐면 공연 날은 중간중간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준비하다 보면. 그래서 아침을 저는 든든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밥이었습니다. 이거는 sweet potato fries, 햇살 아메리카노. 이것은 클럽 샌드위치. 왠지 맛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좋아. 케찹. 저는 베이컨을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짜고 그렇게 막 엄청 맛있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베이컨 빼니까 더 맛있는데?
마요. 미니 더바스코. 베이컨을 빼니까 건강한 맛이 됐어. 밥을 아주 맛있게 먹었고 이제 스킨케어를 좀 해주려고. 아직 나가야 될 시간까지는 좀 많이 남긴 했지만 오늘 뭔가 얼굴 마사지를 좀 해주고 싶어가지고. 카드가 이번에 케이콘 온 게 진짜 진짜 오랜만이에요. 저희가 2017년도 때 LA 콘서트 하고 난 이후로 지금 6년 만이죠? 근데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와서 케이콘을 또 쓸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오늘 공연이 너무 기대가 돼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케이콘 스페셜 무대를 저희가 또 열심히 준비했단 말이죠. 그래서 잘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침에는 거의 물세안을 하지만 오늘은 폼클렌징으로 가볍게만 좀 세안을 해볼게요. 이런 뒷부분으로 이런 모공 같은데 살살살살 얼굴에 물기를 그냥 말려줘야 돼. 이번에 올 때 깜빡하고 그 페이스 타월을 안 갖고 와가지고. 오케이. 이렇게 말려줬으면 이를 화장솜에 이렇게 뿌려서 한번 이렇게 슥슥 가볍게만 닦아주고 팩을 해줍시다. 팩은 오늘 로우퀘스트 제품을 사용할 거예요. 브라이트닝 스파 마스크. 좋았어. 커피를 마시면서 한 10분 동안 이만 붙여놓고 그래도 맛있네. 챙겨가야 할 것들을 가방에다가 좀 넣어야겠어요. 10분 지났으니까 마스크를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앰플을 발라줄게요. 10개. 크림을 먼저 살짝 짜서 이 턱 쪽에 마사지.
여기가 노폐물이 엄청 쌓여 있대요. 이런데도 풀어주면 좋아요. 바디로션을 살짝 바르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왜 두통이 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뭔가 마사지를 해줘야겠다 싶었습니다. 두피 마사지도 해주면 좋다는데. 근데 이걸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페이스랑 바디인 것 같아가지고. 집에 하나가 더 있긴 있는데 그거를 나중에 한번 챙겨서 와봐야겠어. 저는 이제 나갈 준비를 해야 하는데 오늘은 이런 편한 셋업을 입고 가려고요. 여기 대기실은 에어컨 때문에 좀 추울 수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걸쳐 입을 수 있게끔 이거랑 위에는 이 티셔츠를 입어야겠어. 얼른 입고 올게요. 여러분, 저는 준비 다 했고 이제 공연장으로 출발합니다. 돌아가지고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치만 오늘 케이콘 너무너무 재밌었고 와 사우디아라비아 팬분들 진짜 엄청 기다리셨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얼른 씻고 빨리 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인데 많이 졸리네요. 아침 한국은 아침 시간이겠죠? 거의 밤샌 거예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저는 얼른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 내일 봐요. 오늘은 좀 많이 먹어야겠다. 여러분 굿모닝. 저는 어제 진짜 눕자마자 바로 잠들었어요. 너무 피곤한 상태였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몸무게 쟀더니 어제 밥을 제가 제대로 못 먹었더니 지금 거의 0.8에서 9 정도 지금 빠져있어서 오늘은 밥 잘 챙겨 먹고 아주아주 많이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식을 먹으러 갈 거예요. 어제 아침에 그 클럽 샌드위치 먹고 저녁에 공연 전에 피자 한 조각 먹은 게 다여가지고. 근데 막 리허설 좀 오래 했고 본 공연하고 막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몸무게가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오늘은 다시 채워야겠어.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지. 불닭볶음면도 먹어야지. 조식 먹으러 가봅시다. 오늘의 아침 과연 맛있을지. 둥둥 이거 먹어볼래? 응? 옥수수 그렇게 땡기는 건 아니야. 아침 식사는 사실 맛을 위해서 먹는 것보다 나는 프로틴을 집어넣으려고. 버거 패티 맛있는데? 나쁘지 않아.
아, 올라가서 불닭볶음면 먹어야겠다. 닭볶음 내려 오지 그냥. 그 생각을 못했네. 우리 내일 아침 비행인가? 어, 그럴걸? 오늘은 완전 오프데이예요. 뻑뻑하지만 잘 되고 있어? 간이 딱 맞아서 좋다. 생각보다 짜게 안 먹는다? 아, 여기 좀 짜게는 안 먹어. 그치? 아니면 한국인의 그 입맛에 맞춰주신 건가? 아니 근데 그렇게 짜게는 안 먹는 것 같아. 근데 그 전체적으로. 한식으로. 아, 맞아 맞아. 그 맛은 강한데. 어제 피자도 별로 안 짰어. 생각해보면. 어, 그러네. 이 주변에 스타벅스 없나? 있을걸? 여러분, 전 아침에 조식을 먹고 배가 안 차서 올라와서 불닭볶음면 먹으려고 했는데요. 사실 갑자기 또 안 땡겨가지고 계속 누워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어제 정말 열심히 공연하고 이렇게 하루 풀로 쉴 수 있는 날은 정말 정말 행복 그 잡채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고기만 너무 먹어서 그런지 살짝 배가 고파가지고 룸서비스로 스무디를 하나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불닭볶음면이랑 파인애플 스무디를 먹으면 어떨까? 아무튼 고민 중이에요. 먹을까 말까. 근데 저녁을 8시에 먹으러 가기 때문에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아무튼 조금만 더 이렇게 누워서 행복한 고민을 하다가 시키게 되면 먹게 되면 카메라 또 켜도록 할게요. 지금 오, 이게 바로 카드다. 네, 여러분 어제 팬분께서 어떤 플랜카드를 들고 계신 게 있었는데 너무너무 귀여웠거든요. 이거 너무너무 귀여웠어요. 아, 정말 이런 걸 또 만들어서 가지고 와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귀여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마트에 이게 팔더라고요. 8시쯤에 저녁을 먹을 예정이지만 저 지금 좀 배고파서 이걸 먹어야겠어. 물 끓이는 중. 이 정도면 됐어. 맛있겠다. 나 라면 먹는 모습 유튜브에 되게 많이 나오네. 저는 이제 라면을 사랑합니다. 우와, 맛있겠다. 맛있겠죠, 여러분? 맛있게 먹도록 할게요. 왠지 이거 보면 갑자기 불닭 먹고 싶어질 것 같은데? 약간 불닭도 그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먹고 있는 거 보면 먹고 싶어지는. 어, 매워. 어, 되게 매운데? 와. 와, 너무 맛있잖아. 어, 매운 건 그대로 한국이랑 똑같은데? 와, 까르보 불닭 진짜 맛있다. 사실
불닭 시리즈는 다 맛있는 것 같아. 오늘의 아웃핏.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에지프 켈리의 카고 바지. 핏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위에는 이런 풋볼 저지 같은 거를 입어줬고, 이런 틴티드 선글라스, 젠틀몬스터 거 껴줬어요. 오늘 아웃핏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거 갖고 오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킹덤센터라는 곳에 왔어요. 우와, 어마무시합니다. 수박바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맛있네요. 오! 알아듣었어? 우리 오늘 낮에 합격! 안녕 여러분, 오늘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마지막 날인데 이제 저는 한 2시간 뒤에 공항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 전에 마침 다 싸고 이제 밥을 먹을까 고민 중인데, 여기 마트에 사다 놓은 그 말랭카 케이크 그것도 있고 하니까 그냥 아메리카노랑 그거 대충 먹어야겠어요. 그리고 기내식을 맛있게 먹을게요. 저는 이제 나갈 준비를 다 마쳤고요. 이제 나가보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3일 너무너무 행복했고, 좋은 추억을 제 마음과 눈에 가득가득 담아서 한국으로 조심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놓고 가는 거 없는지 체크 좀 하고 나갈게요.